지난달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노조가 이 직원이 과로로 고통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 이 고액 연봉을 받는 IT 업계 이면을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해당 직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연락이 오면 늘 답을 해왔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1시간의 휴게시간도 못 채운 채로 업무 진행이나 회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담당 임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3개의 사내 독립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응답자가 10%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네이버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사 과정을 노조와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도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에게 시간의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겨 노동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향후 시정 조치를 잘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 산업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 관행, 미래에 걸맞지 않는 전통적인 지금 작업 방식이나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업계 내부에서는 IT 업종 특유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고 소통을 확대하는 등 조직 문화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